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웹디자인 기능사 기출문제 항공나전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초급 난이도의 기출문제입니다. 책을 통해 다음 화면 설계 기획서를 읽어보신 후 제공되는 이미지 소스 파일 등을 확인하시고 샘플 파일 등을 확인하여 작업 순서까지 계획하셨다면 바로 1단계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름은 로고, 사이즈는 A4, 위드 210mm, 하이트 297mm로 설정하고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원형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적당히 확대한 후 툴박스에서 전경색은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원형 툴을 선택하고 도큐먼트에 Shift를 누른 채 마우스를 대각선으로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의 원을 만듭니다. 다음과 같이 테두리가 없는 임의의 색상의 원을 만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반지름 원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trl Y를 눌러 화면을 아웃라인 모드로 바꾸고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원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트랜스폼, 스케일 메뉴를 클릭합니다. 스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유니폼의 스케일에 50%를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작은 원이 하나 복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원을 드래그하여 전체 선택합니다. 상단의 Align 항목에서 Align Tool을 Align to Selection으로 선택하고 Horizontal Left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작은 원이 왼쪽으로 정렬이 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회전 툴을 사용하여 작은 원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선택을 해제하고 선택 툴로 작은 원만 선택합니다. 회전 툴로 작은 원의 오른쪽 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앵글을 180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작은 원이 하나 더 복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선택 툴로 왼쪽 원의 위쪽 점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지워줍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작은 원의 아래쪽 점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역시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큰 원의 아래점 역시 선택하여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Y를 눌러 화면 보기를 프린트 보기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번에는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한 후 윈도우스 Pathfinder 패널을 엽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Divide를 선택하여 오브젝트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 무늬를 만들기 위해 오른쪽 반원을 직접 선택 툴로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지워줍니다. 모든 원을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머지를 선택하여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다음으로 회전 툴을 사용하여 만든 도형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회전 툴을 선택합니다. 꼬리 끝부분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번에는 9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양을 두 개 더 만들기 위해 Ctrl D를 눌러 두 개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도형에 색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원을 선택한 후 색상을 79BC43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형을 선택하고 색상을 1D4495로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D22027, 마지막으로는 F3DA25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큐먼트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만듭니다. 툴박스의 면 색상을 없음으로 설정하고 현색은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툴을 선택하고 한 가운데를 Alt와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같이 테두리를 만듭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스트로크에 적당한 값을 주어 화면 설계 기획서와 맞게 테두리를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의 속성을 면의 속성으로 교체해줍니다. 다음으로 글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한번 클릭합니다. 글꼴을 경고딕으로 입력하고 한국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폰트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키운 후 배치하고 Alt를 누른 채 복사합니다. 다시 문자 툴로 한국 텍스트를 낮은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일러스트 작업이 끝나면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세이브 as 대화 상자에서 파일 이름은 로고, 세이브 as 타입은 EPS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